용자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태까지 오토캠핑, 차박, 요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만 했다면 오늘 이 영상은 이 노지캠핑을 하시는 분들이나 오토캠핑을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주목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노지캠핑을 즐기시는 분들 중에 이 차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탐낼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제품은 휴대용 싱크레를 소개할 겁니다. 바로 제로썸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휴대용 싱크대. 네, 일명 캠핑용 싱크대인데요. 사실 캠핑용 싱크대라는 게 정말 많이 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좀더 완벽하게 제작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제로토론에서 출시하는 캠핑용 싱크대는요,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원했던 스타일의 조금 사이즈가 좀 있는 그런 싱크대를 원했는데, 전 제품이 품절. 남아있는 제품들을 좀 들고 왔는데, 이게 좀 시기가 좀 지난 다음에 12월이 넘어가면, 그때는 또 신상품이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제품 구매하시면 용자TV 구독자만의 혜택이 또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보시고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픈해 볼게요. 구성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용 가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 비닐봉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대용량 팩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렇게 비닐봉지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잠시 후에 한번 볼게요. 요게 들어가 있고, 오, 이거 설명서도 들어있네. 오, 이거는 제로썸 싱크대의 제품들을 쭉 봤었는데 우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특징적으로 참 신기하게도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성도도 상당히 높은 것 같거든요. 일단 오픈해 볼게요. 자, 이게 바로 캠핑용 싱크대라는 제품입니다. 제로투썸에서 출시하는 싱크대인데, 이 제품 자체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근데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 진짜 너무 귀엽다. 수전이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를 이렇게 빼서 오픈할 수도 있는 구조거든요?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물통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오픈이 되나 봐. 짱이다. 야. 우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팩을 넣어서 한 통인데, 여기 한 통에다가 청수랑 옷이랑 둘다 쓰는 개념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청수를 넣고 여기다 옷을 넣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밖에 외부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관계로 실내로 들어와서 다시 촬영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로썸 미니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자체가 휴대성이 일단 간편합니다. 일반적으로 제로썸에 판매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그 다수의 제품들이 좀 큰더라고요, 사이즈가.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캠핑장을 다니실 때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야채를 씻는다거나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휴대성이 일단 간편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사이즈도 작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전용 가방에서 한번 넣어볼까요? 어떤 식으로 되나? 와, 딱이다 거의. 자,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휴대하면 되는 그런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캠핑을 다니실 때도, 차박을 즐기실 때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사이즈하고 무게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게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네, 무게는 5.03kg 정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이즈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33cm, 너비도 한번 볼게요. 19cm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높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38cm 정도가 나오네요. 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이거보다 조금 나는 큰 사이즈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로투원의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이제 자세하게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들을 많이 볼수 있으니까요.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제로썸 미니 요 제품의 그 전용 가방인데요. 이 전용 가방의 모습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측면 쪽으로 보면은 그 주머니가 있어요. 포켓이 있는데 이 포켓 부분에다가 내가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보관해 줄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전면 부분을 보면 이거는 벨크로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편하게 벨크로를 오픈해서 쓸수 있는 구조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더욱이 여러분들이 캠핑을 다니시는 경우라면 그냥 가방 열고서 바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상태에서 그냥 싱크대를 오픈해 주셔서 쓰는 그런 구조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요 이제 그 수전을 요 바닥에 보면 구멍이 있습니다. 요 구멍에다가 호스를 잘 넣어서 고정을 해주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물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 호스가 잘 들어가진 않는데 물을 넣어주면은 좀더잘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부분 전면부를 닫고 열고 해줄 수 있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물을 쓰다 보면 사방팔방으로 물이 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전면 부분을 이렇게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후면부만 물이 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크릴판이 상당히 큰 또 부분을 작용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싱크대가 굉장히 작아요. 미니멀한 사이즈인데 그래도 간편하게 손 씻고 하는 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안쪽 편에 그 싱크대에 이제 물이 빠진 부분도 원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누르면 막히고 또 한 번 누르면 또 열리고 하는 부분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신경을 정말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물이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오픈을 해주는 형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을 해서 물통만 따로 별도로 이렇게 빼서 물을 넣어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제품의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제품을 좀 꺼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외관의 모습은 상당히 예쁘게 잘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겉에면이 일단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이 튀거나 할 때도 녹이 쓴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없을 것 같고 상당히 좀 말끔하게 잘 만들어진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면 부분에 Z가 들어가 있잖아요. 켜주시게 되면 불이 밝혀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감성적인 느낌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제품을 설명하면서 오늘 화들짝 놀라게 했던 타이밍이 있는데요. 바로 이 지금 물을 받으면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정말 진짜 잘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특허를 받았다고 하는데 특허 괜히 받은 게 아닌다. 일반적으로 캠핑카라고 하면 이 오수통, 청수통을 따로 쓰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오수통 하나만 있어. 왜 그럴까? 이유가 바로 청수통하고 오수통에 비닐을 넣어서 이 비닐팩이 5리터의 물을 가득 채웠다가 이 청수에서 오수로 바뀌면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통으로 10리터의 효과를 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캠핑카에서 10리터의 청수통과 10리터의 오수통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 아이는 그거를 모두 합친 느낌으로 이제 공간은 최대 안으로 죽이고 청수통의 크기는 늘린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비닐팩의 자체가 청수통으로 쓰시는 것보다는 오수통으로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청수보다는 오수가 사실 우리가 쓸 일이 더 많잖아요. 음식물의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오수로 쓰는 것들이 효과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물을 넣어줬고요. 처음에는 물을 넣어주기 전에는 이 호수가 들어가질 않았거든요. 물을 넣어주니까 아마 호수가 들어갈 것 같아요. 한번 넣어볼게요. 야, 잘 들어가, 잘 들어가. 물은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픈을 해주면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전이 완료가 되고요. 이 싱크대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체결을 해줄게요. 자, 불러볼게요. 오호!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 싱크대에 들어가는 이 수전도 나름대로 깔끔하게 잘 선택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보시면은 이 앞쪽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이 중국산 제품들을 구매하면 이제 중국어로 돼 있어. 하지만 이 제품 한국어로 정확히 스티커 붙어 있어요. 여기 눌러주세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리고 이걸 누르실 때마다 이 몇 리터가 들어갔는지 몇 밀리리터가 들어갔는지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12리터를 썼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부분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어느 정도 물을 썼구나 이런 것들을 체감상으로 좀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요거를 빼내어 주면은 물이 빠집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고 있는 싱크대의 원리하고 동일한 형태가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한번 비눗물 묻혀 가지고 손 좀 한번 닦아 볼게요. 알려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오류가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제품 자체가 물론 여기다가 그냥 놓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러다 보면은 손 씻기도 좀 불편하고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부분에 완전히 고정된 상태에서 굳이 빼지 않고 이 상태로 그냥 유지한 상태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평소에는 이렇게 닫아 놓으셨다가 열고 나시면은 그냥 이렇게 딱 올리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호수를 밑으로 이제 넣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오수통으로만 쓰고 청수로 별도로 이제 물통을 가지고 다니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뒤쪽에 보면은 홈이 있습니다. 홈 쪽으로 호수를 넣어서 빼주신 이후에 뒤쪽에 물통에 설치를 해주시면은 청수통이 어떤 거가 되든 청수를 20리터로 쓰시든지 뭐 그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호수를 놓고서 물을 빼내서 오수를 버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물이 차면
그거는 그거대로 그냥 버리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본 제품의 제로섬의 그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요 부분 수전 부분은 별도로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편에 보면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소켓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있는 그 USB 단자를 이용해서 C타입으로 충전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는 바로 이제 아무래도 오수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느냐, 예,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위쪽에 있는 이 상판 요거를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 주십시오. 이렇게 접고 물통을 이 빼내어 주시면 되는데 이 빼내어서 이 오수를 과연 어떻게 버리느냐 버려 볼게요. 한번 이런 식으로 그냥 버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오수를 얼마 쓰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래도 꽤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비닐은 이렇게 통해서 빼내어서 이렇게 쓰레기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실제로 차박을 즐길 때 쓰는 캐노피 캠퍼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보통 드로워의 높이가 이 정도 됩니다. 이 높이랑 같이 뒀을 때 이 정도 사이즈 높이는 이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어요. 어찌 보면 사용하기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 앞쪽에서 식기세척이라든지 간단하게 세면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파우치를 열어서 오픈을 해주시고 이렇게 뒤쪽으로 호수를 넣어주시고 저는 이게 피트병을 가져와봤거든요. 이렇게 피트병에다가 이 아이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럼 거의 끝점까지 닿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두신 상태에서 이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앞에 여기 버튼도 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오, 야, 손 씻기도 너무 좋아. 이 높이도 딱 적당해가지고 사용하기 진짜 좋아요. 아까 우리가 여기 위쪽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사용했을 때 같은 경우 높이가 너무 낮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용하기도 너무너무 편합니다. 실제로 보면 와 진짜 너무 편한데요. 이거 진작에 이렇게 써야 돼. 차박에 최적화되게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씻고 여기다 이제 뭐 식기 같은 거 씻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대충 식기 세척을 한다고 봤을 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닦고 자, 그리고 안에서 이제 간단하게 먹거리를 즐기는 그런 형태로 쓰면 되기 때문에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 캐노피 캠퍼가 캠핑카가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늘상 했었거든요. 이 싱크대 하나로 캠핑카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진짜. 대박이다, 이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제품은 제로투원에서 출시되는 제로섬 싱크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미니멀한 사이즈로서 어떤 캠핑에도 어울릴만한 그런 사이즈인 것 같고요. 내가 이것보다 조금 더 큰 걸 원한다 하시면은 다른 제품들도 있으니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을 좀 구매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 구매란에다가 용자TV 구독자라는 문구를 남겨주시면 대표님께서 특별히 구독자님이 한해서 20개 한정으로 가방, 전용 가방을 또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살짝 말씀드리면 장점은 일단 휴대성이 간편하다. 우리가 솔직히 이제 캠핑을 다니시면서 식기 세척 뭐 싱크대에 대한 욕심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목도움이 없더라도 이렇게 싱크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오수통을 청수통화도 병행해서 같이 쓸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오수통을 좀 큰 걸 쓰고 싶다 하시면은 청수는 별도로 쓰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강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루사 용자TV